사랑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된 사랑 네게 그런 사람이 나의 일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그냥 너를 맘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기 바래 줬으면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삶의 전부라고 그녀 옆에도 이유만으로 다른 이 세상 누구보다 그댄 행복한 거라고 우와 경상도 김경호 원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매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스타일리스트예요. 말씀하십시오. 어머 어머. 아니 우리 그 방청객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랄 수가 없었어요. 다 그야말로 진짜 입이 다 이렇게 턱 밑에 다 빠지신 것처럼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김경호 씨죠? 그게 고음 부분은 정말 완전히 똑같아요. 어우 막 소름이 쫙쫙 끼치네. 마이크 던졌다 받았을 때 너무 짜릿했어요. 각도가 또 나영씨 각도였어요. 예. 아 눈빛 봤어요? 각도만 오케이. 그냥 예. 그녀 곁에도 이유만으로 다른 이 세상 누구보다 그댄 행복한 거라고 예. 정말 많은 분들한테 꿈이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노래방 가면 김경호 씨 노래 잘 부르면 노래 잘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모창도 자기 목소리를 조금 변형해서 흉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고음을 부른다는 건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박해진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 이거 아셨어요? 야. 아니 여기다 머리가 기니까 야. 너무 부러워요. 마음속에 김경호 씨가 들어와 네. 있어요, 지금 이분한테는. 예. 볼리볼리 샤방샤방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도 김경호 원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제작진이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사실 너무나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 연습을 너무 하셔가지고 목이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예. 2년 전에 스타킹에서 여자 목소리 같은 남자를 해가지고 섭외가 왔었어요. 한번 섭외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김경호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었거든요. 컨셉 자체가 제작진 너무하네요. 진짜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요. 이제 제작진 진짜 정신 차려야겠네. 지금 이 무대 케일 씨도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락 발라드를 한창 많이 불렀었고 또 네. 김경호 선배님의 소리를 내려고 되게 어렸을 때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소리는 안 났던 것 같아요. 노래를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보면 네. 사실은 흉내 내고 싶지만 그 키를 내리거든요. 그렇죠. 김경호 씨는 엄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몇 키 정도 내린 겁니까? 키를 원키 그대로 불렀어요. 아니 본키로 그대로 불렀다면 케이윌 씨가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고음에 자신 있는 분들의 자존심인데요.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하여튼 대단한 거. 그거를 또 마지막 락 하시는 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원키는 자존심이죠. 본인도 그러면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라이브에서 한 번도 키를 내린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진짜? 왜? 춘천대? 춘천대? 정말요? 김종민 씨도 단 한 차례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만으로 키를 한 번이라도 내린 적이